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들기도 요즘 자치단체들의 화두입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 자본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정부 위탁기관을 통해 시니어들의 취업형 창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역전시장 한 곳에 들어선 창업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이 업체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의 공동 일터입니다. 지난해 8월 창업을 했는데 초기 자금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통해 받고 1년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임대비도 내고 모든 부대비용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올 초 신청사가 마련된 순천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건물 한쪽에 실버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공공 건물을 활용한 시니어 일터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을 포함해 60세 이상 어르신 6명이 채용돼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자존감도 높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또 소통할 수도 있고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즐거워요. 공공 건물에 무료로 창업 공간을 만들고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례는 도내에서는 순천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분들한테 더 수익이 갈 수 있는 구조들의 공간들이 많이 확산되고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위탁 전담기관인 순천 시니어 클럽을 통해 만들어진 취업형 창업 일터는 10여 곳. 100세 시대 취업과 창업이 결합된 시니어 일자리가 새로운 일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